안녕하십니까, 정진환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선수들이 시합하는 경기장에 많이 가보셨습니까? 여러분들 뭐 선수들이 시합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재밌죠. 막 다이나믹하고 정말 멋진 경기를 펼치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수들의 경기도 많이 보지만은 연습하는 연습 코트에 가요. 연습 코트에 가가지고 시합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왜 좋은 점이 있냐면은 선수들은 연습할 때는 정말 정확한 자세에서 자기들이 동작이 안 흐트러지도록 제대로 된 기본에 충실한 동작들을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. 첫 번째 이제 선수들이 백을 하더라고요. 작은 태극백을 하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반대손을 충분히 잡고 뒤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. 뒤로 당겨서 충분히 어깨 턴을 해요. 이 정도만 돼요. 이 정도만. 그래서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턴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이렇게 태극백하고 놔줘요. 놔주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백스윙이 된 거죠. 그죠?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환할 때에 이 라켓면을 앞으로 맞추려고 몸 앞에서 다 맞더라고요. 컨택이 되죠. 그 다음에 타스핀 스윙을 만들라 이렇게 와이프 스윙을 만들면서 자 여기서 로테이션 되고 그 다음에 라켓면을 마지막에 보니까 다들 그 다음 동작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반대손을 정확하게 만들어요. 만들어 가지고 웨스턴 글립이나 세미 웨스턴 글립의 특징인 이 그린 라켓면이 측면을 향하도록 이렇게 딱 만드는 동작을 제가 봤어요. 이렇게 이렇게 우리 동호인들은 더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하게 그립을 체크하고요. 그죠? 그립을 체크하고 사용하지 않는 반대손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은 몸통 회전을 자연스럽게 가져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다시 회전해요. 몸 앞쪽에서 맞고 자 와이퍼 스윙을 만들고 피니시 동작을 탁 요래 만드는 동작. 상향 스윙 형태, 그러니까 타스핀을 만드는 상향 스윙으로 하나의 스윙 궤도를 정확하게 만드는 연습을 선수들은 연습할 때 철저하게 하더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코트에 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립의 특성에 맞는 라켓면을 딱 닫아놓고 앞으로 스윙을 하고 마지막에 사용하지 않는 반대손으로 스윙 궤도를 딱 만드는 피니시 동작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이 포핸드가 똑바로 타스핀 회전이 탁 걸려서 베이스 공이 탕탕 튀는 타스핀 포핸드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.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